8강입니다. 기술 지문이죠. 편안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데이터가 참 많다 이거죠. 정보시대입니다. 내가 어디 갔냐, 몇 시에 뭐 하는가까지 다 잡힌다는 얘기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잡힙니다. 근데 그래 많으면 뭐해? 뭐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해야 된다? 수집하고 분석해야지. 그게 지식이 되고 통찰력이 된다는 얘기지. 줄 걸 건 없는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데이터 뭐에 수집 분석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한 도입부지.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잡히는 거고. 그런데 수집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뭐다? 수집하기 전에 즉 뭐에 대한 얘기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전 처리 과정이죠. 전 됐습니까? 앞전자가 되겠지. 처리하기 이전의 과정. 웬만한 이 데이터가 뭐였으면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데이터, 오리지널 순수 데이터이면은 좋잖아. 따라서 이 데이터 무슨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겠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잘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그렇다면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결국 이상치나 무슨 치다? 결석치다는 얘기죠. 결척치라는 얘기죠. 아직 안 읽어봤지만 이상치는 아마 어떤 녀석 같아? 정상치하고 반대되는 녀석이겠지. 정상 수치가 아닌 이상한 녀석. A라는 학생이 평상시 시험 치면은 중간고사를 치든 뭘 치든 82, 83, 79 이래 받았는데 어느 한 시험에 갑자기 22가 나왔는 거예요. 이 이상치 맞니 안 맞니? 이상하다는 얘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궁금한 거잖아.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맞지? 그렇다면 이거 뭐 해버린다? 삭제하면 되겠지. 결척치. 결이 뭡니까? 결석. 빠졌다는 얘기지. 그지? 빠진 측정치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빠졌으니까 80, 83, 70이 하다가 빠졌네. 갑자기 블랭크인 blank 블랭크인 공백이 생긴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 봐봐라. 시험을 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석했어. 어떻게 해? 따로 시험 치나? 그 학생 어떻게 했노? 일하겠지. 평상시 시험 성적의 평균을 넣든가 아니면은 앞시험 혹은 뒷시험 거 그 점수를 내든가. 그게 바로 뭐다? 결석지 방법이죠. 여기까지 됐나? 따라서 이걸 이상치 얘기 됐지? 어? 이상치는 뭐 한다? 제거한다. 그 다음 뭐는? 결척치는 뭐하거나 뭐한다? 삭제하거나 대체한다. 이걸 전형적인 무슨 패턴이다? 비교, 대조 패턴이지. 일부러 이렇게 큰 틀로 먼저 합니다. 됐습니까? 이상치는 하나라도 존재하면, 자, 이상치의 뜻은 뭐다? 정상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이해했지, 방금? 그 다음 결석치 뜻은 뭐다? 데이터 값이 빠진 것이다. 저런 개념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상치는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분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그 학생 평균을 바꾸잖아 그냥. 그러니까 22점 받음으로써 평균 훅 떨어뜨리죠. 따라서 가령 하나의 이상치가 데이터 평균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런데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있지. 빠져있기 때문에 아예, 와, 데이터 프로, 분석 프로그램 자체가 뭐다?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즉,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계산값을 수행 못한다는 얘기야. 이거 되겠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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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갑자기 빈 공간 턱 들어오면 컴퓨터가 뭐지 하면서 작동을 멈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그 숫자 칸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 숫자 칸으로 뭐하든가 아예 없애버리든가 숫자를 다른 숫자로 넣든가 대체 그런 식으로 한다. 자, 이래 수업하니까 훨씬 좀 이해가 쉬워집니까? 그렇죠. 이까지 되었습니까? 두 개 서로 비교했습니다. 하면서 이상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4분위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4분위 수. 너희도 이거 알잖아. 우리 수학에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25편, 4분의 1 단위로, 쿼터 단위로 쪼개잖아. 4개로 위치 레벨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4개로 레벨을 나눈다는 얘기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죠. 그게 4분위죠. 4개로 나누었다. 위치를. 됐지? 이런 한자인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념을 정리하시합니다. 어떤 하나의 속성에 대하여 알려진 데이터 값을 무슨 일렬입니다. 일렬은 세로야 가로야. 일렬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죠. 일렬로 어디 작은 값부터 큰 값의 순서로 나열했을 때 50% 있는 게 뭐, 바로 뭐다? 50% 있는 게 중앙값이랍니다. 이게 중앙값입니다. 미들 수치죠. 그러니까 되었습니까? 자, 일렬로 작은 값부터 큰 값의 순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올지 밑에서 위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다? 중앙값입니다. 위에서 아래인지 아래에서 위인지는 안 써놨죠? 그냥 일렬로 배치해서 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값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 중앙값은 여기까지죠. 중앙값에 대한 설명. 복수일 때도 모두 순위를 세워주고요. 홀수면 당연히 중간에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짝수일 때는 중간에 있는 게 두 개나 되잖아. 그럴 때는 뭐다? 두 값이 뭐다? 평균을 낸답니다. 중앙값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앙값을 뭐라고 해요? 자, 중앙값과 같은 말이 두 번째죠. 제2사분위 수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1사분위 수와 제3사분위 수가 뭐냐가 나오지 이제. 자, 각각 정리합시다. 제1사분위 수는 중앙값보다 작은 값들의 뭐다? 중앙값입니다. 자, 만약에 1에 있으면 자, 중간에 있는 것. 이게 뭐다? 2사분위 수.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이 있으면 이놈이 뭐다? 평균값이 아니라 이놈이 뭐다? 중앙값. 요게 1사분위. 그랬을 때 요놈의 중앙값 요게 3사분위 수. 요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자, 전부 다 뭐다? 중앙값들입니다. 평균값 아닙니다. 어? 중앙값이죠. 중앙값 내는 방식은 여기 나왔잖아. 가로에. 맞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4분의 수를 이용하여 해서 또다시 개념 뭐 나온다? 상자 수렴 도표가 나옵니다. 상자 수렴 도표는 뭐를 볼수 있는 거다?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상치. 이상치를 살펴보기 쉽게 해주는 게 상자 수렴 도표랍니다. 그림 1은 209개 기업의 CEO 연봉과 매출과 수익과 업종을 보여주는 표랍니다. 아마 엑셀로 아마 표현되었겠지. 당연히 그랬을 때 제일 왼쪽 값을 우리는 인덱스라 한다는 얘기죠. 엑셀에서 그냥 이건 지정되는 거죠. 0부터 208이니까 총 209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림에서 열 이름이 뭐다? 로우죠. 수익이라 했습니다. 필드 이름이 수익이죠. 아, 누구의 지금 엑셀이죠? CEO입니다. 와, 연봉 1095. 이게 뭘까? 단위가 만이라면 1095만 원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설마 CEO인데? 만이 아니면 뭐지? 그다음 1000만? 그것도 얼마 안 되잖아. 1억. 아니가 1억인가? 1095? 1095. 한달 월급이 얼마야? 계산이 안 되는데, 나 지금. 여러분들은 계산되나? 1095억이라면은 한 달이 100억 정도가? 이래 많이 받나? 어쨌건. 578억. 야, 모르겠네. 갑자기 수업하면서 저는 단위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기업 CEO 연봉, 매출, 수익, 업종이랍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봐라. 이거 왜 하겠노? 수익이 높아야지 연봉도 높게 책정하겠지. 회사를 위해서 기여한 정도. 자, 그래서 로우인 열의 데이터 모두 선택하여 상자 수용 도표를 그린 게 바로 그림이랍니다. 이거는 수익만 꺼냈다는 얘기지. 수익 필드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자, 이제 이 상자 부분이 핵심이랍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상자 부분. 됐나? 이게 상자 부분인데, 상자의 윗면을 뭐다? 이거는 3, 4분위. 아랫면이 1, 4분위고, 상자의 가로선은 이거는 중앙값 2, 4분이랍니다. 여기까지 되었나? 해서, 로우 값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순서별로 0에서 50까지인데 쭉 봤더니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죠. 해서 2가 지금 뭡니까? 그렇다면은. 요 값인데 이게 뭐다? 중앙값이라는 얘기 아니까? 전체 수치에. 따라서 중앙값은 15.5였고, 12.4였고, 22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22, 3분위. 그 다음에 12.4가 1, 4분위. 그래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자, 이걸 왜 합니까? 우리가 이 상자 수렴 도표를 왜 하죠? 이상치를 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IQR을 사용한답니다. 인터쿼터타일, 그죠? 인터쿼터타일 레인지의 약자로서, 자, 뭐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랍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IQR이죠. 3 빼기 1 됐나? 그래서 여기서는 3이 20이고, 1이 12.4니까 이게 7.6이란 얘기지 지금. 그런데 자 이제 봐봐라. 이상치가 뭔가가 나오죠. 이상치 정의입니다. 허용 상한선보다 크거나 허용 하한값보다 작은 값인데. 자, 허용 상한값이 있고 허용 하한값이 있지.
즉, 3분위 선이 지금 20이었죠.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값, 허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 이까지 드는 것은 다 뭐다? 이 안에 드는 것은 다 뭐다? 이상이다, 정상이다? 정상치고, 나머지가 뭐다? 이상치란 얘기지? 했을 때, 이걸 곱하는, 이걸 더하는 방식이 이제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허용 상한 값은 이거고, 이거는 이거단 얘기지. 1.5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1.5를 곱하여 얻은 값을. 자, 그래서 상한 값은 더한 게 한 거, 요거는 빼기 한 거지. 이상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22점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학생이 받는 점수가 있을 거 아니가? 그 일렬로 쭉 만들어 놓고, 뭘 정하고, 중앙값 정하고, 뭐 정하고, 1, 4, 3, 4를 정하고 난 뒤에, 22점이라는 이게,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는 거지. 했을 때 여기다 곱하기 1.5를 하고 난 뒤에, 어디에? IQR에. IQR이 바로 이 3 빼기 1 아닙니까? 그지? 거기에 1.5를 곱하고 난 뒤에, 요 한선에 빼기를 시켰지. 했더니 한 이 정도가 되더란 얘기야. 빼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게 22보다, 만약 이 숫자가, 만약에 20이 나오면은, 22점은 뭐다 이거는? 이상치가 아니고. 됐나? 만약 이게 40이 나왔으면, 22는 이건 비정상치죠. 그래서 이때는 뭐한다 이거는? 삭제한다는 얘기. 그래서, 데이터 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1.5가 아닌, 다른 숫자를 곱할 수도 있겠죠. 어떤 값을 곱하는가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 것은 어쨌거나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 뭡니까? 3, 4분위 선이었죠. 그럼 이게 뭐였죠? IQR이었잖아. IQR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것. 그 다음 IQR 이렇게 곱해가지고 뺀 것. 이거는, 이건 1, 4였지. 1, 4분위 선이었고. 그래서 31.4보다 크거나 1.0보다 작으면 뭐다, 이제 이거는? 이거 이상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문을 읽었더니, 자, 요게, 이까지. 이까지죠, 요게. 이게 1이고, 요게 31점 얼마겠지. 그래서 요 안에 든 것은 다 뭐다? 요 안에 든 것은 정상이고 요 밖에 있는 것은 이상이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래도 요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뭐로 표시되어 있나? 동그라미로 되어 있지. 요거는 이상치다 이거죠. 그렇다면 봐봐. 여기서 이상치 어디 있노? 어, 빨리. 이게 아까 31을 얼마였지? 이게 1.0이었지? 자, 뭐고, 이상치? 이상치 몇 개 있노? 빨리 몇 개 나왔노, 이상치? 두 개 나왔지? 안 보이나? 9.9, 9.0. 아니네? 없네. 여기서는 지금. 맞죠? 지금 그 여기에 숫자 중에는 요 점선 속에 있겠지? 여기에 1.0 이하인 거나 3.1 이상인 게 있겠지. 아, 31점을, 그자, 이상인 게 있겠지. 주어진 자료 확인한 것은 이상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읽었을 때, 그렇게 갑니다. 했을 때, 그림 위에서 해서 이거를 뭐란다? 수요, 자, 이게 좀 웃기는데, 이게 뭐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처럼 생겼답니다. 수염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자 수염 이게 왜 수염인지는 어쨌거나 쭉 삐져나와 있어서 수염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 자본으로 표시된 것은 다 뭐다? 이상치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결척치에 대한 얘기인데 결척치는 다 뭐로 표시된다? Not a number라는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측치가 표시되었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빠졌습니다. 이건 아예 컴퓨터가 뭐 하는 거다?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죠. 빈발하다 했습니다. 경우가. 그래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했더니 셀러리 열에 두 개, 세일즈 열에 두 개, 로 열에 한 개가 바로 결측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삭제 방식 설명은 봐라. 만약에 1번 항목에 여기에 결측치가 셀러리 항목에 결측치 발생했잖아.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은 요 정보와 요 정보와 요 정보까지 다 삭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뭐가 일난다? 정보에 망실이 일난다는 얘기지. 만약에 한 학생의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지? 하나가 만약에 N에 N이 되었다 하더라도, 없애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삭제하는 것도 좋겠지. 다른 데이터 값 충분히 많아서 데이터가 충실성이 지켜진다면 시행할 만하겠지. 그러지 않을 때는 뭐다? 정보 망실이 난다 이거죠. 학생 자체가 다닌 적이 없다 이런 걸 거니까. 수호자원 필드에.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대체는 다른 값으로 하는데 보통 뭐다? 평균 혹은 중앙값을 사용하고 혹은 해당 값의 직전 행우, 직후형의 데이터 값으로 사용된단다. 단점인 망실은 안 일어나지만 어쨌거나 대체하는 값으로 그전 시험 지나치게 잘 쳤는데 맞지? 했을 땐 또다시 데이터 교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까지 뭐, 자, 그 글이 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데이터 전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뭐 된 경우입니까? 이상한 수치가 떴던가 아니면 없어진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전 처리 과정에서 뭐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지. 됐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기술 지문이었습니다. 1번 오겠습니다. 결측치가 있으면 평균이 크게 달라지나 아예 계산 자체를 못할 수가 있나? 못할 수가 있다 했지. 이거는 결측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뭐에 대한 설명이다? 이상치에 대한 설명이었겠지. 선지 2번, 결측치의 처리는 언제 해야 됩니까? 도중입니까? 전입니까? 전에 해야 된다 했죠. 2, 4분의 수는 이것의 평균이 아니라, 맞지? 전체 값의 뭐다? 중간값이죠. 전체 값의 중앙값이라 했습니다. 평균도 아니고요. 평균 아닙니다. 평균은 언제 말했습니까? 평균 언제고? 뭐일 때? 짝수일 때. 중간에 있는, 중앙에 있는 값이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평균을 낸다는 얘기지. 1, 4분의 수는 데이터 값 중 최대값이가 최소값이가. 25%는 최소값, 이거는 아래에 있는 거지. 자, 최대값이 25%가 아니고 1, 4분의 1 어떻게 됩니까? 중앙값을 먼저 구하고 난 뒤 2, 4분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중앙값이었지. 이상치를, 자, 정답 5번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이 이상치였네요. 이상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전 처리해야 됩니다.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아까 1.0과 31점 얼마 사이에는 정상치만 존재했었죠? 1, 4를 크거나 작은 것인 건 다 뭡니까? 이거 정상값이죠? 정답 3번이네요. 4번 맞고요? 그렇죠, 5번. 자. 이 글의 그림 3입니다. 자, 이것도 참네. 같이 와야 되겠네. 그림 3 한번 오래 붙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3을 보았을 때 이 글의 그림 3 데이터
니은 결척치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니은은 이제 결척치 처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셀러리열의 1번 결척치입니다. 이거죠? 이거를 얼마로 대체하면은 대체했지. 이건 안 봐도 되네. 대체가 아니고 뭐 했을 때 망실 난댔습니까? 삭제했을 때 일난댔지. 2번. 0으로 적으면 이건 뭡니까? 대체 방식이지. 아예 이거 끄집어 올 필요가 없었네. 3번. 14번 행의 결측치. 14번 행의 결측치는 요 있네요. 맞죠? 세일즈맨이네요.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체하려면 9개의 데이터 값을 평균으로 볼까요? 자, 이 세일즈 항목에 몇 개가 있습니까?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밖에 없죠? 따라서 평균치를 내려면은 몇 개다? 아홉 개가 아니고 몇 개? 여덟 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일즈 15번 행의 결적치 이거네요. 이거를 삭제합니다. 이걸 삭제하면은 하나, 둘, 세 개 정답이네요. 됐습니까? 선지 5번 가겠습니다. 로어의 9번 행, 이거네요. 의 결척치는 중앙값으로 대체하면 나왔죠. 자, 잠깐만요. 중앙값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심심한데 한번 해봅시다, 요거. 미안하다. 내만 심심하나. 자, 열을 순서별로 한번 가봅시다. 제일 낮은 거 뭐죠? 5.9네요. 그 다음 뭡니까? 10.9가? 맞나? 10.9, 0이 있나 어디에? 아, 10.5, 8번 항목에 있네요. 항목번호 불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10.9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어? 4번 항목에 13.8이 있네요. 5번 항목 뭡니까? 자, 이제 다섯 번째 항목 뭡니까? 14.1이네요. 더 이상 안 봅니다. 왜 안 보죠? 이게 지금 홀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체 몇 개이기 때문에 아홉 개 남았지,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아홉 개 중에서 몇 번째만 보면 돼? 우리는 다섯 번째만 보면 되니까. 14.1만 보면 되죠. 따라서 13.8이 아니라 14.1이죠. 정답 4번. 됐습니까? 그 다음 갈게요. 자. 다음. 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판매량. 자, 먼저 잡아야 되겠네. 여러분들 판매량부터 보겠습니다. 판매량의 2, 4분의 수. 얼마입니까? 전체 9개입니다. 쉽죠? 뭡니까? 500이죠. 요게 2, 4분이네. 1, 4분이 찾으세요. 1, 4분이는 300이 아니죠? 4개가 남았잖아. 100, 200, 300, 400. 딱수잖아. 그래서 중앙에 2개. 뭐, 200하고 300의 평균 얼마? 1, 4분이는 250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 4분이 얼마? 750이죠. 됐습니까? 했을 때 밑에 IQR은요? 뭐 빼기 뭐? 750 빼기 250이니까 얼마? 500이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나? 자, 통근 시간 해보자. 자, 통근 시간이 중앙값. 아이씨. 자, 순서. 60, 60.
아, 똑같은 게 좋네. 60, 60. 그 다음, 120, 120. 맞습니까? 그 다음, 180, 180. 그 다음, 240, 240. 그 다음, 300.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네요. 중간 거, 180이네요. 2, 4분의 1은 얼마다? 180입니다. 자, 1, 4분의 2. 요것의 평균, 맞습니까? 따라서 1, 4분의 2는 90. 그 다음 3, 4분의 2. 당연히 240이네요. 따라서 이것의 IQR은요? 1, 4분의 2는 90, 2, 4분의 2는 180, 3, 4분의 2는 240이었습니다. IQR은 240 빼기 90 얼마죠? 나 이런 계산이 150입니까? 150. 통화 시간 갈까요? 불러라. 1, 2, 3, 4, 5, 6, 7, 14,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네. 중간 걸 뭐죠? 5. 2, 4분의 2. 그 다음 1, 4분의 2. 2.5. 그 다음에 3, 4분의 2. 7하고 14의 21 나누기 2. 21 나누기 2. 얼마야? 10.5? 자, IQR. 자, 잠깐만. 2는 5죠. 3은, 이거 그럼 10.5였나? 1은 2.5. IQR은 파리가 10.5 빼기 2.5. 8. 됐습니까? 복수 시간 해야 되나? 복수 시간 어쨌거나 뭐가 생겼기 때문에?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합시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평균하고 이거는 중앙값 계산하기가 좀 그렇죠. 이건 아직까지. 중앙값은 뭐할때 하는 거 우리? 쌤 지금 이때까지 판매량 통근 시간 통화 시간은 뭐 계산했노? 중앙값 계산했잖아. 중앙값 계산은 뭐할때 했노 우리가? 이상치였지. 그런데 독서 시간 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노?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지. 이건 중앙값 계산하고는 지금 문제가 아니었잖아 지금. 좀 이따 합시다. 혹시 선지 풀다가. 통근 시간 열, 통근 시간 열의 180입니다. 은, 뭐가 아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180은 뭐다, 이제? 중앙값이네요, 지금. 판매량 열의 데이터에서, 판매량 열의 데이터에서, 이사, 중앙값은 500이다. 맞습니까? 통화 시간 열의, 허용 상환값 계산해야 되네. 자, 통화 시간의 허용 상환값. 자, 뭘 곱하면 되노? 1.5 곱하면 되지. 얼마에? 8에, 일단, 8 곱하기 1.5.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죠? 난 모르겠는데. 8 곱하기 1.5. 12가? 10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2.5하고 10.5가 있지. 3분의 수에는 더하고, 그지? 1분의 수에서는 빼야 되지. 따라서 각각 얼마입니까? 허용 상환값인가 더했잖아. 10.5에서 12를 더합니다. 얼마야? 이 10.5 더하기 12, 20, 2.5가, 자, 봅시다. 22.5보다 많은 것. 하나가, 따라서 두 개가 아니고 뭐구나? 하나네요. 정답 3번. 4번은 됐지? 통화시간 열 로그인, 통화시간 열의 상대수를 높이는 뭐 빼기 뭡니까? 3 빼기 1이었지? 그지? 3분위 선과 1, 4분위 선. IQR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통화시간 열. 통화시간 열은, 통화 시간이 됐노? 아, 요 있네. 나 통근 시간이 150인데, 와, 이런. 자, 통화 시간 IQR은
8입니다. 맞죠? 자, 정답 3번이었네. 그 다음 5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제시문에 써두는 게 좋죠. 제시문에 찾아가지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제되지에 다듬지를 쓰고요. 안 맞지? 정제는 걸러지지 않은 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지? 아, 틀렸다, 이거 뭐. 그 다음에 B쪽은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이라는 선지에 오류가 만들어져 발생하니까 틀렸지. 그지? 만든 게 아니, 생성된 게 아니, 만들어진 게 아니지. 오류가 끼어든 거죠. 그 다음에 상한 것은 뭐 표시하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했더니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지워지면서 정답 4번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